스타벅스라는 그 이미지가 항상 웃고 있잖아요. 여기서 나의 모습이 보였다고 할까요? 우리가 살면서도 웃는 상황이 아닌데 웃고 있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 있잖아요. 그거를 좀 이용하면서 재밌는 작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. 해피하고 즐거운 것보다는 암울하고 우프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. 종이컵이라는 매체 자체가 찌그러지고 찢겨지고 버려지고 그러한 이미지가 있는 상태에서 그림이 들어가는 거니까 메시지 같은 것이 입혀지기 쉽다는 거죠. 이건 이제 2018년아 오지마오. 2018년이 띵동 한 거예요. 얘는 길을 막고. 그렇죠. 예. 들어오지마 이러면서. 뭐 이런 것도 있죠. 이게 카드를 이제 긁고 계속 긁는 거죠. 이렇게 둥그러니까는 360도로 이미지를 채워넣을 수 있고 그것이 돌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다라는 종이컵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인 거죠. 펜은 어떤 펜을 쓰시는 거예요? 페인트 마카라고 분류가 되는 펜을 쓰고 있는데 네. 문구점 가서 모든 펜을 다 써봤죠. 지구상에 있는 초록색 펜은 다 써봤다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. 초창기였던 작품, 헬스라는 작품인데 지금 쓰는 펜으로 시작한 첫 작업인 거예요. 2012년 2월 20일이라고 되어 있네요. 그 당시 제가 쓰던 작업실 앞에 스타벅스가 새로 생겨가지고 저도 그때 고객 중 한 명이었고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그림만 그렸던 거죠. 나름대로의 시츄에이션을 강조하는 약간 그런 타입이었다고 한다면은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종이컵에 구멍을 뚫기 시작합니다. 종이컵에 칼로 구멍을 뚫는 순간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, 이 안에 공간이 생기는 거죠. 이거는 뭐 구멍의 수준이 아니잖아요. 그냥 난도질의 수준이잖아요. 이렇게 돌아가면은 실은 이 뒤에도 이미지가 있더라. 진짜 반전이라고. 네. 그리고 이제 뭐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구멍이 또 있어요. 이건 이제 힘자랑이라는 작업인데 이건 이제 칼질만 한 것이 아니고 이제 찢은 거죠.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가 또 가능하네요. 그렇죠. 이제 6년 동안 이것만 파고들다 보면 별의별. 지금은 종이컵 그 자체보다는 뭔가 영상이 완성품이 되는 작업을 하면은 재밌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어요. 재료가 되는 컵은 어떻게 구하시는 거예요? 다 사서 마시는 거죠. 그림 그리는 것만 작업이 아니고 내가 돈을 지불해서 여기서 커피를 사서 마시는 것부터 작업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죠. 컵 때문이라도 아이스 메뉴는? 아, 그래서 여름에는 좀 작업량이 떨어져요.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이미지를 살짝 바꿔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형상을 만들어 보자라는 뭐 그런 취지에서 여러 가지 했었는데 커피점의 로고의 이미지와 이 완성된 캐릭터와의 간극이 크면 클수록 좋은 거죠. 누가 이 캐릭터가 여기서 나올 거라는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. 작년 말에 크리스마스 때 나왔던 컵이거든요. 연말마다 이제 빨간색 컵이 나오는데 보시는 분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. 기공포라고. 네. 천진반의 필살기이죠. 이것도 이제 같은 작업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할리우드 액션 영화의 고전 중에 하나인 다이하드 1편의 마지막 장면. 아, 그래요? 이게 또 이제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한 영화거든요. 이렇게 그리면은 남들이 좋아하겠다라고 싶은 생각은 안 해요.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은 내가 그리면서도 아 이거는 진짜 웃기네, 이건 진짜 괜찮네 라고 싶은 거는 실제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반응을 보죠. 나는 내 얘기를 그렸지만은 이 그림을 보는 사람은 이거는 나 자신에 대한 얘기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.